제주 지역의 차량이 늘면서 좁은 공간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소영 기자입니다. 제주시내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. 기계식 주차장 철판 위로 승용차가 들어갑니다.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앞으로 넘어집니다. 간신히 팔로 지탱해 추락은 면했습니다. 양발이 다 빠졌었어요. 그러니까 양 어깨로 지탱을 했었죠. 공간이 없겠거니 생각해갖고 그냥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팍 빠졌어요. 거기에. 운전자가 추락한 곳은 차량을 떠받치는 철제 받침대인 리프트 사이의 틈.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25cm나 틈이 벌어진 겁니다. 리프트와 리프트 사이 간격이 넓다 보니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의를 하지 않고 내릴 경우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이 건물은 지난달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에서 리프트 사이 간격을 메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검사를 합격 검사를 받으면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스티커 위에 붙여놓고 권고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배녀판이라도 임시로 발판이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다 해놨는 과정에서.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35건. 보수 점검과 관리자 부실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. 건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적재물 적재동 이제 청결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. 도내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250곳. 2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은 관리인이 없는 실정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